2020년 마이 스튜디오라는 제목으로 제가 저한테 선물을 하기 위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나도 이런 스튜디오를 하나 갖고 싶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에게 선물을 하려고 그렸던 그림인데, 저거 볼 때마다 그런, 아, 나도 언젠가 저런 작업실이 나한테 생기겠지 하는 그런 뿌듯한 그런 기쁜 마음이 들어서 아주 좋습니다. 자반 뒤집기 열바퀴가 드디어 성공했다. 나이스. 한번 보세요. 초반에 오 나이스. 금방 찼네 시선을. 시선을 보죠. 그죠? 보이죠. 그죠? 아, 알았어. 되죠. 완전 속성인데. 규현 씨는 매주 토요일 연습에 매진할 것이다. 토요일에 재발견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가 딱 되면은, 제가 계획했던 대로가 되면 남사당 노래 이 음악에, 전통 음악에 더 투자를 할 거고요. 시간과 돈을 더 투자를 해서 이제 이쪽으로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제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토요일에 도심 양봉이 마무리 지어져 간다. 오늘 채취한 꿀의 수익금은 김자의 녹화 사업에 쓰일 것이다. 初めての銀座のその表情を満喫した。 토요일에 경기가 끝났다. Guys, listen up. First place team. Was Dirty Slots. 지난 2년간 토요일마다 연습한 보람이 있다. 미 동부 지역 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된 마리 씨. 언젠간 마리 씨도 프로 스카이다이빙 선수가 되어 관객들에게 묘기를 보여줄지도 모른다. Something that is very I can't really describe it. I mean, I'm flying and I'm free, and it's amazing. It's very spiritual also for me. So it's really an amazing experience. I love it. 한번 들어가자. 옆구리 통증을 참으며 링 위에 버티고선 김기철 씨. 30초. 라스트 30초. 7년 만에 링은 험난했다. 잘했어요. 멋있어요. 잘했어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야. 잘했어요. 선수 자기스로. 선수. 헝그러. 경기는 졌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선 이긴 기철 씨. 아빠 수고했어 그러고 내게 줘야지 아들. 있어 이런 거. 아이들은 치열했던 아빠의 토요일을 기억할 것이다. 잘했어. 아빠가 이기셔야 되는데. 응. 야, 괜찮지? 응. 응. 기철 씨는 매주 토요일 자신과의 싸움에 도전할 것이다. 누구에게나 취미는 있다. 그 취미가 그저 취미에 그칠지,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될지 그 여부는 토요일에 달렸다. 주 5일 근무제가 보편화된 지금 우리는 방황하는 토요일을 재발견해 보아야 할 때다.